여러분,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배그 특강 시간. 여러분, 포치키가 너무 좋은데 존버가 너무 무서우시다고요? 저기요. 발견. 뚝배기가 없네요. 이럴 때 앉아서 한 다음에 이렇게. 참 쉽죠? 아! 오, 진짜 무거운데. 어우, 살이 얼마나 찐 거야. 어디 갈까? 코코야, 오더 좀 해줘. 응? 학교가? 미안 미안. 오랜만에 포친키 도착. 맞나요?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. 일곱 명 예상합니다. 무침 먼저 먹어야지. 자, 포치기 짱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배그 특강 시간. 여러분, 포치키가 너무 좋은데 존버가 너무 무서우시다고요? 저기요. 이제 문 털릴 때를 보면서. 자, 파쿠르 사운드. 파밍 하실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이 정도 기본 파밍만 하면은 적들 잡아서 먹으면 되는 부분. 이 집에 있는 것 같네요. 안녕하세요. 발견. 뚝배기가 없네요. 이럴 때 앉아서 한 다음에 이렇게. 참 쉽죠? 딱 견착한 다음에 에임 딱 맞추고 딱. 뭔 말인지 아셨나요?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시 갑니다. 벡터 들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. 방금 눈뽕 사운드. 일단 한 칸 한 칸 날 쏜 건가요? 보입니다. 저기 어떻게 여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? 제가 여기서 왔는데. 이 건물 벌컥 알려준 것대로 그냥 긁으면서 슥 슥사. 여포 메타는 벡털 때만 가능하다는 점, 그것도 상대가 샷건을 가지고 있으면 샷건을 맞댕할 준비도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. 이제 제가 총소리 많이 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잡으려고 대기하는 적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드핑 한번 해주시고 창문 조심해 주시면서. 양각스. 지금 뭐죠? 이거? 너무 무섭고. 삥 하나 까주시고. 수류탄 하나 더 까주시고. 아까 뒤에서 쏘던 거 기억하시고. 수류탄 맞았을 거예요. 왼쪽 한 번, 오른쪽 한 번. 이렇게 친구가 제가 어디로 나올지 예상 못 하도록. 왼쪽 한 번, 오른쪽 한 번. 참 쉽죠? 오 쉣. 깜짝이야. 이거는 설명 못하겠는데. 벡터라 이겼습니다. 한 명 남은 애는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존버로 간주하고 런. 이런 앞에 버기 친구. 저 친구는 과연 라이딩을 잘 쓰는 친구일까요? 요즘 이제 라이딩 너무 잘 써가지고 차를 붙이기가 무서워. 그렇다고 뒤집을 생각은 없었는데. 조심, 또 조심. 이 버기가 태어난 버긴지. 무빙. 왼쪽 오른쪽 무빙. 난 의심하고 또 의심. 당연히 햇살이야. 자전거 양각이에요. 조졌어요. 던져놓고 수류탄 맞았을 때 달려. 이명이. 비상 비상. 진짜 버리고 가냐? 아프지? 까비.
하여튼 너무 허무하게 다 써버렸다.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기하고 있는 친구한테 들킬 수도 있으니까 돌아서 갈게요.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와, 이거 결국엔 야스나로 잡히려나? 야스나 서클 오랜만인데? 난 그거 찍어보고 싶어. 예전에 아이유가 했던 것처럼 모닝콜, 아침을 깨우는 모닝콜 찍고 싶어. 일어나! 일어나야지. 지금 너 이거 또 10분으로 또 미루면 문제 있어. 일어나. 일어나. 안 일어날 거야? 너 지금 여기서 5분 더 자면 눈 뜨면 1시간 뒤다. 씻지도 않고 부랴부랴 뛰쳐나가서 하루를 망치고 싶어? 빨리 일어나. 존말할 때 일어나. 일어나. 눈 떠. 일어나 씻어. 오이오이 항상 주변을 조심하라고. 연막이 걷혔을 때는 나처럼 붙은 적을 항상 조심하라고. 자전거 내 놈이냐? 복수 성공. 뭔가 있었던 것 같아서. 너 혹시 아까 그 뻥이 친 거? 성공. 안 했을 수도 있어. 아까운데? 와, 이거 잡았네. 나 뭐야, 왜 이렇게 잘 싸? 와, 내 실력에 내가 스스로 감탄한다. SIK 2킬 끝나나 여정이 되겠는가? 아플 텐데? 아프지 않아? 온다. 헤드샷. 이게 또 헤드샷이야. 난 내 측탄도 없고, 뭔 거짓말. 와, 하락장 안 받길 잘했다, 그치? 이게 이렇게 집에 걸릴 줄이야. 이 사이로 가서 이렇게 가지나? 너 그러다 머리 나간다. 옥상인 것 같은데, 3층. 내 머리에 발소리 이불로 안 되고 있는 건가? 옥상 올라가고 싶은데, 나도 높은 층 올라가고 싶은데 있을 것 같아. 아, 놀래라. 이거 뭐야? 나 왜 이렇게 무섭게 서 있어? 이건 예상 못 했는데. 집으로 줄 줄 알았더니
벡터. 와, 이거 벡터라 이겼다. 나이스 지지. 와, 갈았다 갈았어. 와, 큰일 날 뻔했다. 못 나가가지고. 나이스. 나 엄청 유리했는데. 담벼락에서 안 보고 왼쪽에서 봤으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다. 못하는 애였네. 그니까 그냥 베린이 같아. 근데 또 다른 의미로 현타가 오네. 이렇게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이렇게 오늘따라 치킨 먹기도 힘들었던 거지.